에너지 전환과 보존이요.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기말고사 지금 준비하는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이고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요.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우리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9.8 mh 얘를 더하는 거래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 볼 거예요. 물체가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역학적 에너지는 전환이 돼요. 물체가 올라갈 때는 일단 위치 에너지 증가하겠지. 그지? 맞아? 올라갔으니까. 증가할 거예요. 내려오면은 위치 에너지는 감소할 거예요. 쉽죠? 근데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내려올 때는 요 물체가 올라가는 게 되게 빨리 올라가? 아니죠. 내려올 때 되게 빨리 내려오죠. 그죠?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죠? 어? 내려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롤러코스터. 그 TX 그지? 그죠? 나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걸 탔는데 뭐 어떻게 탔냐면 지금 이 카메라 있잖아요. 이 카메라를 오른손에 쥐고서 탔어요. 찍는 줄 알았어. 나는 그렇게 찍으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나의 착각이었어요. 삼촌이 별로 1등으로 탈락했어요.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카메라를 또손 놓치면 다 잊어먹는 거 아니야? 맞잖아? 잊어먹는 거잖아. 그래서 놓지도 못하고 한 손으로만 잡고선 탈래니까 이게 힘들었어요. 게다가 안경 쓰시는 분들은 또한 가지 더 짜증나는 게 있잖아요. 더 베는 것도 없고, 그지? 몸은 힘들고, 그지? 한 손으로만 잡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 찍은 거 있는데 바닥만 찍었어요. 바닥만 찍었어요. 처음에는 바깥에,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막잘 찍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바닥만 찍었어. 신발만 찍었어, 신발만. 자, 실전 문제는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그림. 여기서와, 여기는 제일 높잖아요. 그죠? A랑 B 구간은 제일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그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A에서 B 구간. B에서 C 구간은 일단은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뭐예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서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위치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아름다운 말이 있네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된다. 우리는 문제에다가, 그지? 문제에다가 얘를 딱 써놓고, 이 밑에다가 공식 써가지고 문제를 풀겠죠. 그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한 거죠. 문제에서는 얘를 써먹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볼게요. 공기 저항 마찰이 없을 때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대요. 공기 저항이 없다면, 마찰이 없다면. 그죠? 내려간 만큼 올라가겠지, 그지? 이런 게 없다면, 그죠? 에너지 전환과 보존 볼게요.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 전환이 있어요.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빛에너지. 빛이 가진 에너지예요. 그죠? 태양의 빛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죠. 열에너지. 물체 사이에 이동하여서 온도를 변하게 하는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는 화석 연료의 연소를 통해 얻거나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장난하지 말고 집중 좀 해. 응? 화학 에너지. 화학 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예요. 음식물, 전지, 화석 연료 등 있어요. 화석 연료는 뭐예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죠. 전기 에너지. 전하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예요.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 이용해요. 그죠? 뭐예요? 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죠. 그죠? 다 전기로 하잖아요, 집에서. 소리 에너지.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예요. 생활에서는 오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뭐 소리 에너지를 이용하죠.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서부터 뭐 시험범위 아닌 학교들이 있죠.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한 형태에서, 여기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네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이다. 신재생 에너지. 우리 사회 과목에서도 그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3 올라가면 사회 3 나오죠. 그죠? 사회 3 배우면 거기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환경 훼손과 오염이 적어요. 환경 훼손도 적고 오염도 적구나. 우리 이런 신재생 에너지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영원히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신에너지로는 연료전지라든가 수소에너지라든가 석탄의 액화가스화가 있을 거예요. 석탄을 석유처럼 만들어서 쓰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석탄은 많잖아요. 석유보다는 많은 거야, 석탄은. 근데 사람이 왜 석유를 써? 석유 이제 바닥 날라고 그러잖아. 그지? 바닥은 안 나도 이제 비싸서 못 쓸 거 아니야. 조금만, 가격이 조금만 뛰어도 좀 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석탄은 아직 많단 말이야. 왜? 석탄은 땅 속에서 캐야 되지. 그지? 또 그거, 아빠가 석탄 한 차 얻어왔어. 어디다 놓고 어떻게 쓸 건데? 그지? 이게 진짜 힘든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줘도 못 쓴단 말이야, 지금 일반인들은 아예. 그죠? 그러기 때문에 석유를 많이 쓰는 거야. 응? 뭔 말인지 알겠죠? 응? 근데 걔를 석유처럼 휘발유처럼 만들어줘. 또 가스통에다 넣어줘. 이러면 오 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갖다 쓰게, 그지? 응? 한 통만 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 좋을 거예요. 재생에너지예요. 태양열, 태양광, 이건 열을 이용한 거고 이건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우리 시골집들 가보면 이런 거 있잖아. 시골집에 뭐 이렇게 생기고 이 뒤에 보면 커다란 통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지붕에 태양열처럼 보이는데 다 똑같은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쟤네 비모 중학교가 아니라 비모 초등학교 위에 보면 태양광판 쫙 있지, 학교 전체에. 너 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 비 아니야? 아 맞다. 거기 그지? 그죠? 그거는 태양광이에요, 광. 왜? 전기를 저장하거든. 근데 이렇게 물탱크가 달린 게 있어, 이 뒤에. 응? 요거는 태양열이에요, 태양열. 이게 햇빛을 받으면 요 온수로 저장을 해. 응? 그래서 이걸로 보일러도 돌리고 이걸로 뜨뜻한 물도 쓰는 거야. 근데 얘네 초등학교에 있는 거 이거 태양 전지판 무지하게 많잖아, 그지? 그걸로는 우리 핸드폰처럼 충전지에다 충전해 놓는 거야. 또는 바로 충전할 작업이 아니고 그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에는 걔를 직접 이 전
집 안에 있는 이 콘센트에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전기를 먼저 쓰는 거야. 그 전기를 태양 전지에서 나온 그 전기를 먼저 써. 그러면 그 전기세가 조금밖에 안 나오겠지? 맞죠? 참고하세요. 참 좋은데 이 설비값이 너무 비싸요. 조그만 건 얼마 안 되는 거야. 왜 저걸 상용화 안 하겠어? 저렇게 좋은데? 당연하죠. 비싸죠. 또 그리고 이 충전지 같은 게 영원히 쓰는 게 아니야. 몇년안 돼. 3년도 안 돼. 충전이 안돼 잘. 바꿔야 돼.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좀 우리 자동차들도 많잖아요. 뭐 쏘나타 하이브리드 뭐 해가지고 휘발유로 가다가 그지? 그걸로 좀 충전해가지고 또 휘발유 그 엔진 끄고 그지? 전기로만 가고 너무 이상적이지 그지? 근데 왜그다안안 사? 왜안 사지? 충전지도 바꿔야 되고 그지? 차값도 비싸고 똑똑한 사람이면 현명한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휘발유 값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 돈을 다 합한 것보다도 이게 더 비싼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태양전지 값도 마찬가지야. 이걸 다 설치해서 내가 3년 동안 전기세 총량보다도 더 비싼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돈 때문에. 응? 영원히 쓸수 있다면 당연히 써야 되는데 너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 비용까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안 쓰고 그냥 그지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는 게 현명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아직까지는 그죠? 그렇지만 이걸 써야 되겠지, 그지? 근데 같은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온 국민이 다써좀 비싸더라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산업이 발전하겠지. 기술도 발전하고 이걸 싸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50만 원에 만들어낼 수 있겠지.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고 많이 사간다면. 그지? 맞죠? 나라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는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를 500만 원 주고 사면 250만 원, 이거 산 영수증 나라에다 보여주면 250만 원, 그죠? 지원금 같은 거 줘요. 어? 너 이거 샀어? 그래, 250만 원. 착한 일 했네. 그지? 이러면서 지원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해줘요? 그런 거 많아요. 많아요. 참고하세요. 그래도 비싸. 그걸 받아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받아도 안 돼. 바이오매스, 그 다음에 풍력, 해양 에너지, 소수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문제 풀이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지? 여기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수력? 그러게 한번 보자. 뭔 말인가? 아니 소수 아닌데? 수력 에너지겠지 뭐. 적은 물로 갖다가 에너지를 내는 거? 바이오매스는 예를 들면 식물, 콩기름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 그걸로 가는 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휘발유처럼 쓰는 거지. 수력이죠. 아무튼 수력 발전인데 뭐 소규모 그죠? 원장님도 이거 찾아보는 건 처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도 찾아봐야지 확신이 들죠. 수력 발전이에요. 수력 발전인데
여기에 시설 용량이 10,000kW 이하를 법적으로 소수력이라고 하나 봐. 그죠? 무슨 법이 나오잖아, 그지? 법의 법령에 의해서 소수력을 포함 수력 전체를 신재생 에너지로 규정. 아이, 어렵다. 결론은 뭐예요? 만 킬로와트 이하, 그죠? 05년 이전에는. 근데 신법규에서는 소수력 발전기. 이게 소수력 발전기야, 그지? 수력 발전인데 좀 적은 거. 이게 계단이잖아, 그지? 발전기에 비해선 그래도 옆 댐에 있는 수력 발전기는 얼마나 크겠니? 근데 그지? 이 정도 급이다라고 보면 될 거야. 소수력, 지열 폐기물, 그 소풍력. 이 정도 급이 450 킬로와트야? 여기에서만 이용하니까, 그지? 요게 1500, 1500? 아까 만이라고 그랬잖아, 만 이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도 그냥 수력 발전이라고 그러고 말잖아요, 그죠? 또 수력이라고 보면 쉽게. 그죠? 저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수력 발전 몇개 없겠네, 우리나라에.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뭐몇 개나 돼. 그지? 자, 문제 풀도록 하자. 역학적 에너지 전환하고 보전 볼게요. A랑 1을 왕복 운동해요. 공기 저항도 없어요. 마찰도 없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겠네? 그지? 위치 에너지로 다 됐다가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극대화 되겠네? 그지? 위치 에너지 빵이잖아. 그지? 맞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거야. 답은 뭘까요? A2와 높이, A랑 E는 높이가 같겠죠. 이거 맞겠죠. C에서 속력이 가장, 운동에너지가 대빵 제일 큰 거잖아요. 맞잖아요. 뭐가. A와 C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죠. E에서 역학, 뭐 E만 가장 클 일은, 그죠? 같다며. 이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잖아. 그지? 이건 두 개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답은 4번. A에서 C 구간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진자네요. 여기도 공기 저항 마찰력은 역학적 에너지는 이것만 봐도 뭐예요? 다 같은 놈을 고르셔야만 하겠죠. 공기 저항 마찰을 무시하면 어느 위치에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항상, 과학에서 항상 이런 거잘안 쓰죠? 그죠? 항상 같아요. 질량이 10kg짜리 공을 2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아빠한테 혼나죠? 그죠? 공이 바닥에 충돌한 후 1.2m까지 튀어 올라왔어요. 공이 바닥에 충돌하여 다시 튀어올 때까지 발생한 열 에너지는 공이 바닥에 충돌하는 모든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만, 그죠? 뭘까요? 3번? 오씨. 계산했냐? 그러지 마라. 근데 대단해요. 찍신이 막 맞아요. 맞기는 했는데 무슨 풀 풀지도.
자, 보도록 할게요. 뭘 보고 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던 예를 보고 합니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그거를 써봅시다. 뭐라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 뭐라고? 증가한 운동 에너지. 그렇죠. 여기서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한인데 열 에너지가 된 거야. 그지? 열 에너지로 된 거야. 요거 놓고 하는 거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 하면 돼요. 위치 에너지가 뭐예요? 9.8m h가 처음에는 뭐였어요? 2m였죠? 그죠? 그 다음에 저거는 9.8m은 똑같겠지? m h가 뭐예요? 1.2? 그치? 1.2 여기에서의 온도 위치 에너지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예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두 개를 빼면 되겠죠? 맞아요? 빼면 되겠죠? 얘죠? 답이. 그러면 98에서 이게 차가, 그지? 0.8이니까 98 곱하기 0.8. 뭐냐? 대충. 이 정도 되겠지? 그지? 이 정도 되겠지? 78.4가 돼.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랑 같다. 그죠? 그걸 가지고 풀었어요. 질량이 2kg짜리 수레가 이속력으로 운동하다가 정지했어요. 그죠? 이, 뭐예요? 어떻게 놔야 돼? 여기서 모든 운동 에너지가 지금 얘 운동 에너지가 그지 뭐예요? 그냥 열로 바뀐 거지? 전환된 거지? 걔를 2분의 1 뭐지? 2분의 1 MV가 5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약분돼서 5, 25가 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이거 뭐 증가한이 아니라 증가한 열 에너지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예요. 이거처럼 쓰면 뭐예요?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그지? 증가한 열 에너지가 되는 거지? 이 말이 발생하고 뭐 이런 게 어렵잖아. 그렇지만 똑같은 거야. 그지? 맞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패스. 자, 수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가, 그죠? 올라올 때랑 내려올 때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거예요.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 올라가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가 아니죠. 그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내려오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는 이건 아니죠. 그죠? 증가가 아니죠. 항상 같죠? 그죠? 맞죠? 그러면 답은 이해해야 됨? 그지? 읽어볼까요? 올라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뭐
거 너무 쉬웠네요. 꼭 나온대네. 이거 한번 답은 답이고 이거 한번 읽어보자. 물체가 올라갈 때는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말을 서술형으로도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지? 요새 서술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3m 높이의 정지에 있는 물체가 중력을 받으며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뭐 이거를 표로 나타낸 거예요. 공기 저항은 무시할 거예요. 그죠? 3m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는 이거였어요. 그죠? 위치 에너지가 그지? 빵이 되죠? 결국은.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1m 높이를 지날 때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위치 대 운동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걸 써놓고 가야 돼. 응? 일단 차근차근 가자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 뭐랑 같다고? 증가한 운동 에너지. 지금 1m, 2m 되면 지면 1m 이만큼을 지날 때 위치 에너지는 이게 얼마큼 줄은 거야? 뭐라고? 몇 번이라고? 일단 2번? 자, 위치 대 운동. 1m를 지날 때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1이라면 운동 에너지는 두 배가 돼야지 합이 3이 되겠지, 그지? 맞아? 그래서 지금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줄었어. 이만큼이나 줄었어. 많이 줄었죠, 그죠? 두 배 줄었어. 대신 운동 에너지는 얼만큼 더 늘어야 돼? 그지? 얘가 2m나 줄었어. 그지? 3분의 2가 줄었잖아. 그럼 얘는 3분의 2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두 배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1대 2가 맞네요. 감소한 건 증가한 거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감소한 건 증가한 거다라는 거를 보고 풀었어요. 1m에서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냐? 역학적 에너지니까 우리 이 3m에서 위치 에너지를 구해줘도 되겠지? 아니면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줘도 되고 이 중간에 이 반반씩 섞어서 더해줘도 되고, 그지? 아무 걸로나 해도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는, 그지?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저 3m에서의 그거 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뭐 얼만큼이었어? 1m 높이에서 지금 3m 여기 이 표에 나와 있어. 딴 데는 안 나와 있고 숫자가 3m일 때 30줄이라고 되어 있어. 그지? 맞아요? 따라서 답은 그냥 뭐예요? 30줄이야. 알겠죠?